찾아뵈었던 윤선미 전도사입니다. 우리 이영자 사모님은 한 20년 전에 삼릉대학 총장 사택에 사실 때 제가 옆집에 사는 큰 특권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정말 병원에서 6개월을 넘기면 기적일 거라고 하는 그 아산병원 호흡기 내과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삼육대학 사택으로 돌아와서 제가 머리도 들수 없었던 그 시절에 우리 사모님 저를 거의 매일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용기 주셨던 그 사건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금 지난 지금도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모님 항상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저기 기적이 걸어 다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가정과 건강에서 저의 이야기를 좀 연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두 달에 걸쳐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던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괜찮으시면 제가 끝나면서 그 가정과 건강의 내용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해 오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내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실마리를 하나씩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제가 그 뒤에 있었던 이때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미하게 말씀하셨던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났던 것과 세미한 음성을 무시했을 때 정말 아직도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좀 안타까운 일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매일의 순간마다에서 정말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제목을 여전히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이영자 사모님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이 맹인이라는 소리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선천성으로 맹인이 되신 분들 이외에는 이 맹인이라는 소리를 잘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맹인이라는 소리를 쓰면은 정말 한대 얻어맞는 이런 시기가 돼버렸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는 시각인이나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태어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업고 밖에 이제 나가시니까 동네 어른들이 아유, 아이가 눈을 자꾸 비비고 눈을 찌그리고 눈을 뜨지를 못하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바람에 저희 할머니가 아시게 되셨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셔서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삼육대학 근처에 있는 담터에 살 때라고 합니다. 저를 서울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가셨고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6개월에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고 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시가 돼버렸네요. 이렇게 하고는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돌 지난 아이를 바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건강이 좀 회복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합시다. 이래서 두 돌이 지나고 다시 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시력이 6살까지 자라니까 두고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께서 영남 앞에 의성교회 심어하고 계실 때그 교회 대문이 이렇게 아주 높은 그 나무 대문이었는데요. 그 앞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제가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누군가 밀어서 넘어지면서 그 안경을 깨뜨렸던 기억이 저의 첫 번째 안경과 저의 기억입니다.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아마 제가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1972년도에 취학통지서가 나왔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냥 일반 학교를 보내시기 시작하셨는데 앞을 분간을 못한다는 것 정도만 아셔서 그러셨는지 그 당시 저희 그 경남 마산교회의 청년회장으로 계시던 제가 구씨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저씨를 저에게 붙이셔서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한 달을 학교를 다니셨어요. 제일 앞에 앉아도 선생님 얼굴도 출판 글씨도 보이지 않던 저에게 이제 아저씨가 한달 동안 앉아서 글도 읽어주시고 시험 볼 때는 문제도 읽어주시고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나니 선생님도 학생들도 저를 알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학교가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학교였다 그래요. 마산 성호국민학교. 제가 45년 만에 마산 그 교회에 저희 남편과 함께 주말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그때 갔을 때 제가 다녔던 그 마산 성호국민학교를 한번 가봤죠. 45년 만에.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없어지고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학교가 없어지느니 문을 닫느니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학교를 다니면서는 저는 공부에 대한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매 월요일 아침마다 가서 손바닥 열대를 맞았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경남에서 가장 큰 학교였기 때문에 출결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셨었고, 그리고 장학 검열이 아주 자주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토요일 날 학교를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으셨지만, 허락을 해주셨던 담임 선생님이 결석을 하는 거는 학생의 자유지만 학교의 규칙에 따라서 다른 학생들이 토요일 날 결석을 하거나 월요일 날 지각을 한 학생들이 처벌을 받을 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제가 맞이고 제가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여동생 둘은 저와 같이 이제 연년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만 6세 학교를 갔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저희가 아침 저녁 예배를 볼 때마다 저희 동생들이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드렸던 그 기도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눈이 아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언니 눈 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 우리 언니 삼육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두 가지의 기도를 1년 반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2학년 여름방학에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서울영화학원으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저는 이제 서울삼육, 그 당시 국민학교죠. 저희는 국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되면서 저는 삼육학교와 이렇게 연관을 맺게 되고, 지금도 제가 사실은 오늘 출근을 하는 길이라서 삼육대학교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삼육동과 인연을 맺게 된 거는 78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오면서부터 삼육동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 삼육동은 저에게 정말 신앙과 인생과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한 켠에서 한 모퉁이에서 담당할 수 있는 기술과 실력과 능력을 부여해 준 정말 저의 고향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전국을 다녔던 저에게 고향이라고는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을 때 저는 전국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정말 고향 같은 곳은 이 삼육동입니다. 삼육동 구석구석 제 발길이 안다운 곳이 거의 없을 정도죠. 78년에 와서 물론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대종의 선교사로 태국에 가 있고 천명 선교사들 교육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갔고 호남 삼육의 교사로 내려가 있던 시절들을 빼고는 저는 삼육동과 연관을 맺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지난 제가 내일 모레가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시기에 있으면서 저의 생애 속에 11번의 눈 수술 과정 그리고 한 살, 두살때 이렇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고, 또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병원 침대가 그냥 저의 안식처 같은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저는 피곤하고 좀 우울하고 힘들어지면 아, 병원 침대 가서 누워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눈 11번의 수술 과정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아팠던 것은 갑상선 항진으로부터 시작해서 갑상선 저하로 떨어졌다가 또 갑상선 이그 항진과 저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하시모토 디지즈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생겼다가 결국은 또 중증 근무력증까지 걸려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한달반 중환자실에 온갖 줄을 다 달고 누워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많은 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저는 그한달반 동안에 모든 줄을 다 달고 눈도 뜨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있던 그 중환자실에서 다시 걸어서 나와서 다시 선교지로 갈수 있었던 그런 기적 같은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에게 하실 일이 남아 있으시구나.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고 좀 자부를 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영자 사모님 집 옆에 살던 그 시기에는 제가 기흉이라고 하는 이 기흉이 매달 터졌습니다.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가 오른쪽 폐가 3분의 1로 줄어들 정도로 그 흉강에 해박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갈비뼈와 폐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걸 흉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기는 폐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흉강에 공기가 차가지고 폐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돼서야 제가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됐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매달 폐가 터지면서 응급실을 수도 없이 쫓아다녔죠. 그때 그 당시 이 한국말로는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LLAM, 뭐 LAM 이렇게 하는 증상인데요. 뭐 림펜지오 리오마이오마토시스라고 하는 이런 증상을 받게 되고 1999년 11월에 전 세계에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68명, 우리나라에 2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 3년 반을 살았다고 했고요. 가장 길게 살고 죽은 사람이 7년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제 남동생이 의사로 있던 동생이 저희 엄마에게 엄마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누나는 뉴스타트를 했으니까 한 10년은 살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을 받고 정말 한 2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폐가 이제 계속 구멍이 나니까 폐 사진을 찍으면 까맣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엄지손톱 그 크기만한 구멍들이 뻥뻥 이렇게 뚫려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치즈를 먹지 않지만 그 스위스 치즈가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구멍이 뻥뻥 뚫리듯이 제 폐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02년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퇴원을 하면서 아산병원 과장님이 한달 내로 집에다가 산소통을 갖다 놓으시고 6개월 뒤에 저를 보러 오면 기적을 보신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퇴원해서 삼력대학 사택에 누워 있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줄을 펑펑 울었죠.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죽음이라는 게내 앞에 다가왔구나. 사랑의 장기 기증 그 기관에 전화를 해서 장기 기증을 하고 외국에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서 시신 기증이라는 게 있는 거 알았지만 한국에도 그 당시 이제 제가 사랑의 기증 사랑의 장기 기증 센터에 전화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증을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죽음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2주를 펑펑 울고 있던 그 시절에 한 2주쯤 지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그래.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펑펑 울고 서러워서 아,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나만 일찍 죽지? 아, 우리 남편 나 사랑한다 그랬는데 나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찾겠지. 뭐 온갖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가 한탄하면서 슬퍼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좀 베풀고 의미 있게 살 것이냐?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진짜 머리를 들 수가 없는데, 안간힘을 쓰고 옆에 이제 기숙사나 또 이제 주위에 있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엉금엉금 기어서 그 삼륜대학 사택에서 나와서 지팡이 두 개를 들고 삼륜대학 호수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세 발짝 걷고 주저앉고 또 기어서 몇 발자국을 가다가 또 주저앉고 아마 20번도 더 주저앉으면서 삼륜대학 그 호수 뭐 입구를 간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호수를 한 두세 시간 걸려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숨쉬기가 훨씬 낫고 그리고 하루를 아 오늘은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이래서 생각나는 사람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전화해주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 전화하면서 제가 아무리 아팠어도 사실은 그 체스트 튜브를 꽂고 병원에 17일을 입원해 있어도 제가 목소리는 아주 튼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뭐 이것저것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근데 너 어디야? 이렇게 이제 물으면 나 병원 침대야. 그러면 이제 깜짝들 놀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도 여러 사람들과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 생활 속에서 제가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있는 저에게 오늘도 또할 일을 주시고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셔서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과 듣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1989년도 5월 22일입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서종원 앞에 신촌교회 시무를 하고 계셨고 신촌교회 사택이 한 18평 되는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 저희 친할머니와 저희 가족 6명 이렇게 7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그 신촌교회로 이사 온 지가 얼마 되지 않는 한 3개월도 되지 않는 상태였었는데 신촌교회로 이사를 오시고는 좀 많이 편찮으셔서 교회를 올라가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교회를 한번 올라가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삼륜대학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그 아침에 이제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그 전날 저녁에 할머니와 저희 네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니까 할머니 우리 하늘나라 가서 같이 만나요.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해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도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하도 급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선미야. 할머니 손 한번 잡아드리고 가. 그렇게 두 번의 음성이 들렸어요. 할머니 손목 한번 잡아드리고 가. 왜냐면 저희 이제 작은 방 하나에서 저희 딸 셋과 할머니가 이제 네 명이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지체를 하면 그 당시 아마 직원들을 위해서 그 스쿨버스를 석기역에서 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분이라도 늦으면 학교에 지각을 하고 그 스쿨버스 직원들 직원용 스쿨버스를 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급한 거죠. 그래서 쭈그려 앉아서 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한마디라도 하려면 이 차를 놓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저 갔다 올게요. 그리고는 저한테 그두 번째 하나님께서 할머니 손 한번 잡아드리고 가. 그 얘기를
무시하면서 하나님 갔다 와서 할게요. 그리고는 정말 쏜살같이 그 홍대 바로 옆에 신종교회가 있었는데요. 한 적어도 빨리 뛰면 한 7, 8분? 7, 8분의 거리를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서 전철을 타고, 그 직원, 저기 그 셔틀버스를 타고, 삼성대학교에 들어와서 아침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지각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그 당시는 이제 저희 총무과와 총장님 이렇게 같이 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저희 제가 근무하던 재무실로 내려와서, 문을 이제 예배를 끝나고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제 자리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재무실 윤섬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엄마이실 거죠. 저희 엄마가 선미 할머니 돌아가셨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이렇게 33년이죠. 33년 지난 오늘도 제가 그 마지막 혼을 잡아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저는 오늘도 울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음성을 들려주셨었는데, 왜그 정말 그리도 중요한 다음 약속에 너무 급해서 제가 달려가면서 할머니 손을 잡아드리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오늘 저에게 정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으려고 제가 기억을 하며 매일 하나님, 오늘은 제가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의 사건은 제가 어떤 수술이었는지 지금은 기억에 잘 남지 않지만, 아산병원에서 전신마취로 수술을 하고 회복실에 이제 나왔을 때예요. 이제 마취해서 아마 수술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이렇게 마취해서 깨어나는 느낌 아시죠? 아주 저기 밑에 수렁에서 정말 아주 겨우 이제 이렇게 깨어나는 그 느낌 속에 깨어나면서 제 몸이 완전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거예요. 너무 춥고 엄청나게 추운 이 상황 속에서 온 몸이 달달달달 떨리는데, 이게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다리가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탁탁탁탁 치면서 온몸이 팔딱팔딱팔딱 뛰는 느낌이 드는데, 다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아파하고 너무 아프고 춥고 이런 상황 속에 제 머릿속에 선미야, 기도해.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 선미야, 기도해라는 이 음성이 들리면서 제가 아버지라는 말을 입으로 안간힘을 다해서 뱉어냈어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라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말 제 몸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아프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제가 금년 1월 달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 초에 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 똑똑한 윤선미가 왜 그걸 당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똑똑한 윤선미라는 소리를 저는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 똑똑하다는 소리 때문에 사실은 제가 더 창피해가지고, 정말 그때 이 보이스피싱, 제가 앞으로 10년을 갚아야 할이 빚을 준이 사건이 벌어지고 정말 제가 머리를 벽에다 박고 죽고 싶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죽는구나. 정말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 똑똑한 윤선미, 신앙이 있다고 하는 윤선미가 왜 그런 일을 당해? 이런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정말 머리를 박고 죽고 싶은데, 제가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제 생일날 노원경찰서에 가서 4시간 동안 조서를 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거는 뭔 사건인가? 사실 그 돈을 삼육대학 정문 앞에서 저희 남편하고 기도를 하고 전해줬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마다 그 사람들하고 전화를 하고, 돈을 빼서 은행에서 주면서도, 하나님, 이 돈이 가는 게 맞는 거지요? 하고 무릎을 꿇고 저희 남편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돈을 전해줬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시간
점심도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우리 남편 보고 나 보이스피싱 당했어. 그리고는 제가 소파에 벌렁 누워서 하나님 이게 무슨 사건이죠?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때요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선미야 내가 갚아줄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줄래? 이런 말씀이 들리시는 거예요. 선미야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그 음성이 제삶 속에 이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 이야기를 그날 밤에 저희 기도 목록에다가 나를 이 등쳐먹은 보이스피싱 때 제가 만나고 전화를 했던 사람이 11명이에요. 아마 큰 그룹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등쳐먹었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엄청나게 등쳐먹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 목록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고, 물론 가짜 이름이겠죠, 다. 그죠? 그 이름들을 올리고 저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날 이제 제 친구가 전화를 하면서 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선미야, 죽지 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이러면서 그 친구도 여유가 있는 친구가 아닌데 100만 원을 바로 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 제가 오후에 이제 통장, 아니요, 핸드폰에 이렇게 뜨잖아요.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그런데 돈이 500만 원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돈은 제가 어떤 사건으로 사실 누군가한테 좀 이렇게 빌려줬던 돈인데 연락이 안 되는 분이에요. 벌써 십몇 년 동안 사건이 지난 이야기고 그분하고는 지금 연락도 안 되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으로 돈이 500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여호와는 신실하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내가 갚아줄게, 선미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래?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루셨고, 많은 부분을 갚았죠. 많은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무슨 뭐 고액의 이자를 내고 있지도 않고 정말 감사하게 오늘도 밥을 먹고 또 제가 필요한 것들을 사가면서 도와가면서 이렇게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여신다고 한다면 아마 저를 인도해 오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엘리야가 이 바람과 불과 이 시끄러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었던 우리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늘 가는 길에 조금 더 속도가 붙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늘을 갈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